Possibility, 가능성이란 뜻인데 이것이 보통 명사로 잘 쓰인다는 거예요. 즉 가능한 일,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로 잘 쓰입니다. 그리고 복수로 쓰여서 장래성 가망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복수로 쓰였다고 해서 반드시 장래성 가망성이란 뜻은 아닙니다. 복수로 쓰여서 장래성 가망성으로 쓰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If there is a possibility to win,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I'll go for it. 나는 해볼 것이다. I'll go for it. 이렇게 go for it이라는 표현 꼭 익혀두시고요. 한번 해봐 그럴 때 go for it 이렇게요. go for it. 한번 해봐. go for it. if there's a possibility to win, i'll go for it. 나는 한번 해볼 것이다. there's a strong possibility that i'll be chosen. 내가 선택될 강한 가능성이 있다.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. 이 말이죠. 그래서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, there's a remote possibility. 가능성이 별로이다. 그래서, there's a strong possibility, there's a remote possibility, that, 뭐, 뭐. 라는 표현. 그 다음에, rain is a possibility today. 오늘 비가 올 수도 있다니 말이죠. rain is a possibility today. 그 다음에, the boy has possibilities. 그 소녀는 장래성이 있다,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복수로 쓰이는데요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장래성이 있다,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? 뭐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possibilities 복수로 쓴다는 거예요. The boy has possibilities. 그 소녀는 장래성이 있다.